오늘 어쩌면 이 승패의 가장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이 막판에 나온 이 장거리포가 또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그럴 수도 있고. 그린 반대 방향으로 다시 외곽 열렸습니다. 이번에 석점. 이 결정적인 외곽집은 도망이 포화의 그 예. 미드가 선수들을 전체적으로 집중력을 잃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삼성이 여기서 결국은 외곽이 터지지 않을 경우에는 오늘 승리는 결국 KGC 쪽으로 기울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죠. 예. 지금도 이원대 선수의 어시스트 이후에 첫 경기에 안양 KGC 다시 자, 이원대 4대 2. 이원대 석점 안 들어가네요. 자 마지막 터치 8할 5푼이 넘는 지금 엄청난 승률이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전 패.